새끼야! 와, 다 날라갔어. 이렇게 15만원 내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 복구된 것도 봐봐. 뭐 문서, 비디오, 사진, 에이씨. 15만원 냈는데 파일만 이렇게 복구를 하고 안에 내용은 복구를 안 했네. 아, 재밌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망한 건 아니에요. 디테일이 떨어지고 연결점이 좀 부족해질 뿐이고, 어설프게라도 네,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아직 뭐 끝나지 않았어. 여기도 조금 코리안 스트릿 비슷한 곳인가? 한국 식당이 많네 이쪽에. 이 근방 자체가 다 코리안 타운처럼 조성이 되어 있네. 와, 웨이팅 미쳤다. 한식. 또 비가 오니까 쓸쓸한 도시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트램이 무료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찍고 그냥 타네. 거의 뭐 사람 양심에 맡기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물론 불시 검문을 한다곤 하지만 세금 줄줄 세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버른 도로 옆에 이렇게 돌길인 걸 보면은 예전에 멜버른도 유럽과 같이 이런 돌길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추장 삼겹살인 것 같은데 15그램 싸다. 솔직히 엄청 맛있진 않다. 된장인데, 아 이게 한국 된장이 아니네. 두부가 이래. 양이 꽤 많은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안에 튀김이 뭐 이럴까? 실망이네 요즘에. 보니까 한국인들이 없어. 다 중국 쪽 애들이 만드는 것 같아 이게. 튀김이 딱 중국식 튀김이죠 이게. 한국 치킨을 이렇게 한다고?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치킨에서. 호주의 중식 뷔페로 파는 거. 여기 허니 치킨이 딱 이런 튀김이야. 어우. 더 이상 못 먹겠다. 역대 먹었던 한국 치킨 중에 가장 맛없었어요. 제가 치킨을 남겼습니다. 누들부터 해서 실망인데 이게. 외국 애들은 이게 한식인 줄 알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여야 되지 않나. 어우 추워라. 아침에 멜버른이고요. 오늘은 멜버른 여행의 일대장,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갑니다. 차가 없어서 1일 투어 하거든요. 버스 타고 어플을 통해서 예약했고 한 사람당 $92. 야, 멜버른 아침인데 서핑하고 있어요. 야, 추울 텐데. 이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프로젝트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3,000명의 전 군인들이 손으로, 삽으로 이 도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인들 시켜가지고 진지공사한 거네.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코스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41km랍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정말 보자마자 와 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점점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 세계 여행 다니고 호주 여행 하면서 대자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오. 인정인데 죽기 전에 봐야 될 거 인정합니다. 아, 진짜 파도가 계속 치네. 그러니까 격투기로 치면은 로우킥을 계속 차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2010년도 2005년도에 계속되는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까 저쪽에서 봤지만 금이 가고 있어가지고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요. 저쪽에 조그만한 것들이 붕괴된 거래요. 아 정말 햇빛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눈 부셨고 멋있다. 여기 또 다른 전망대가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저기서 보시겠네요. 솔직히 엄청 큰 기대 안 하고 버스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봤는데 잠이 덜 깬 건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멋있어가지고. 호주에는 진짜 멋있는 게 참 많아. 축복받은 나라고 대륙입니다. 멜버른 해안선 장난 아니네. 멋있네. 진짜 경이로운데. 레이저백 보면은 여론 쪽에도 연결돼 있었을 것 같은데 붕괴됐나 봐. 멜버른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 날씨 정말 좋을 때 잘 왔네요. 포섬인가 보다. 고기는 삼겹살, 양념 삼겹살, 그리고 양념 목살 같아요. 나름 쑤십니다. 두부가 그래도 이래야지. 여긴 한국이긴 하네.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야 하늘이 파라니까 얼마나 이뻐. 조금 걸어 나오니까 안정하니 좋네. 세인트 길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6km 정도? 이게 바로 멜버른 시티의 전경입니다. 건물들이 건실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브리즈번처럼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아서 뭔가 좀 안정적이네. 그래도 또 다른 점은 꼭 시티뿐만 아니고 근처에도 건물들이 살짝살짝씩 조금씩은 올라와 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나름 뭐 치아부잖아요. 멜버른도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 이런 쪽에는 요트만 있고 사람들은 많이 없네요. 12달러 스테이크랑 10달러 슈니첼. 오늘 제가 먹는 겁니다 이거. 아, If you go Western Australia like a pub. Many stores are closed at that time. Okay, yeah. Really quiet. But here, many people,
and still shops are open. There's some restaurants, there are always a queue in the front. Yeah. I was really surprised. Always queue on the restaurant. Too many people. Many Asian things, like Korean, Japanese, Chinese, Taiwanese. Yeah. I think in Sydney it's more Chinese. More Chinese. When I get there, it was like a half Asian, half Western people. Yeah, it's crazy in Sydney. Is there any like a Switzerland town, something like that in the world? I don't know, honestly. Here there's a Swiss club. Swiss club? What's that for? I think it's like Swiss people living in Melbourne who wants to be united. United. And they also got a restaurant and they cook like Swiss food. Swiss food? Yeah. Fondue. Huh? Fondue? Fondue, yeah. Fondue. How can you pronounce it? Fondue, yeah. Yeah, that's the only one time that I went to a restaurant in Switzerland to have a fondue. 사람이 아예 없진 않은데 확실히 주간보다는 많이 없긴 하네요. This is called Yarra River. Oh wow. Yeah, beautiful. I'll try on my shitty phone. Oh, it's different, yeah. Look at this. 야, 야경 보러 왔는데 강물에 비춰가지고 이쁘게 나온다. Oh wow. 오. Rock and roll. Yeah, actually the scenery is really beautiful here because of the river. Nice shot. If you come down here on the daytime, yeah, there are many entertaining as well. Okay. Like a street entertaining. He's not drunk. Not yet. 멋있게 나오네, 뷰가. 오, 야경이 확실히 강이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게 멋있게 나오네, 뷰가. 멜버른은 시티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한눈에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월요일 10시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진 않네. 여기 강에 따라서. 나이스. By the way, the atmosphere looks like not dangerous. No. No. Around Queen Victoria Market. Queen Victoria Market. Yeah, around it, I think. There are many homeless. Yeah, I think that's the reason. Yeah. Mm. And that guy came and he was like, "Hey, Junie, you may have a cigarette." Like that. And I was like, no, sorry, mate, it's very expensive. And I said, you explain for that. Yeah, and I said, he knows it. Yeah. And I said, I'm also looking for a job. I don't think it was, but I said, I'm also looking for a job. I was like, okay, hello, a cigarette. And I'm like, no, fuck off now. Like, Yeah, 느끼거나 뭐 그렇진 않아. I'm